저는 올해 3월부터 제주도 성산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곳으로 이직하기 전에 일했던 호텔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근무했던 호텔은 시간대별로 편성된 5개의 조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는데 여자 직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맏언니 쪽에 속했던 저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늘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의 하우스키핑팀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한 뒤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8시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항상 프론트 직원들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발벗고 나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는 어떤 객실의 요청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드린 후 객실 점검을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호텔은 고객이 없는 객실이라도 확인차 두 번 벨을 누른 후 문을 세 번 두드려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당시 호텔 객실은 기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1호부터 15호까지는 성산 일출봉 쪽이 보였고 16호부터 33호까지는 시티뷰였습니다. 그때가 한창 성수기 시즌이라 객실이 부족했고 고객들이 체크아웃한 뒤 청소까지 마무리된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 객실인 819호에 가서 벨을 두 번 눌렀는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되는 객실 안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크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또다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프론트에 있던 막내 직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곳은 이틀 전부터 비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 마스터키로 객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조명이 켜졌고 하얀색 사람의 형체가 정면에 있는 통유리 앞을 서성거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전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욕실과 침구를 확인한 후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막내 직원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 잘못 본 게 아니냐고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후로 저는 같은 객실에서 두 번이나 더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제주도 토박이인 호텔 직원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산 지역이 원래 습지대였는데 그곳을 인공적으로 개간하여 여러 개의 호텔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호텔의 부지가 10년 전에는 바닥이 뻘로된 호수였는데 호수의 가운데에는 며느리 다리라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개간되기 전에는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여름마다 슬리퍼를 신고 호수가에 모여서 구슬놀이 같은 걸 하고 놀았었는데 그러다 벌에 빠져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호텔 객실에서 목격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때 죽었던 아이들의 영혼은 아니었을까요? 가끔 그 호텔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곤 합니다. 저는 올해 21살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가위에 워낙 자주 눌렸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위에 눌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뭔가가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 방에는 2층 침대와 비슷하게 생긴 가구가 있는데 2층에 침대가 있고 1층엔 책상이 있는 구조입니다. 하루는 새벽 4시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피곤해서 컴퓨터를 켜둔 채 침대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가위에 눌려버렸고 그런 가위 눌림에 워낙 익숙했던 저는 그냥 무시를 하고 그대로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서 침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제 얼굴에 입김을 부는 것처럼 하면서 얼굴을 툭툭 치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기묘한 형체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행동을 세 번 정도 계속 반복했고, 그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가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서 책상으로 내려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나 어머니는 저보다 키가 20cm 정도 작아서 침대에 있는 저를 만지거나 입김이라도 불려면 까치발을 들고 손이나 목을 쭉 뻗어야 합니다. 그래도 손가락 끝이 겨우 닿을까 말까 할 정도였죠.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아까 내 방에 들어왔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결에 뭔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그 일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업을 일찍 마치고 오후 2시쯤에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 현관 정면에 있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점심 무렵에 집에서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일을 가시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낮에 잠깐 쉬러 오신 거라 생각했죠. 제가 어머니를 부르려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절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묘한 표정에 전 어머니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서 산무이 유튜브 채널을 재생시키고 한참 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군요. 제가 어머니께 혹시 아깐 왜 그러셨냐고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오늘은 직장 사람들이랑 따로 약속이 있어서 낮엔 집에 들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던 베란다의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요? 또 한 번은 누나 혼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떴는데 제가 누나 방을 빙빙 돌면서 걸어 다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거실로 나간 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직장에 계셨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달지,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 제 등을 퍽퍽 때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 존재들을 듣고 느끼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집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사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앞으로 또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겪은 이상한 일을 제보합니다. 당시 졸업 후 막 일을 시작한 저는 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1월의 어느 날, 학교 선배로부터 부고 문자를 받게 된 저는 오후 3시 무렵에 홍대에서 병원이 있는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5시 무렵에 서현역에 도착한 후에도 그치지 않는 비를 겨우 뚫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에서 절을 올리고 선배를 위로해준 저는 저녁을 먹고 가라는 선배를 뒤로 하고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때 교수님께 서류 하나를 전달하기로 하여 서현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예전에 역 근처의 정류장을 몇 번 와봤던 터라 인근의 지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익숙한 정류장을 찾지를 못하고 30분 가까이 길을 헤맨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엉뚱한 정류장만 알려주었고 왜 이렇게 늦냐는 교수님의 문자에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제 옆을 지나가는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께 다시 길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 나도 서현역 가는데 같이 가자. 나도 거기로 갈래.
같이 가죠. 제가 서현역 인근에 일반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묻자마자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같이 가자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저는 아주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린 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 가지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라고. 깔끔한 옷차림과 말쑥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내며 마치 때를 쓰듯이 몸을 흔드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년 여성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당황하고 놀란 저는 우산으로 몸을 가리며 앞으로 마구 뛰어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일을 마친 후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저는 그 후로 꼬박 이틀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누르는 느낌이었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몸을 다 회복한 후에야 문득 묘지 공사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면 항상 어딘가를 들렀다가 집으로 오시거나 신고 계시던 양말을 밖에 버리고 오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겪은 후로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우연히 사주를 보게 되었는데 제 사주의 상당 부분이 상문살과 조객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물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앞으로 조문 갈 일이 있을 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해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가지 못했던 저는 집에 홀로 남아 휴일을 보냈습니다. 연휴 둘째 날까지는 혼자서 집에 있다가 셋째 날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친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돼 있었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시계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면 작은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벽걸이 시계의 건전지를 빼버린 후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전 주방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잠근 후 다시 자리에 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확인해보니 오늘 아침에 출발하니까 집 청소를 해두라는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새벽 4시쯤에 올만한 그런 문자가 아닌데 좀 이상했죠. 그렇게 다시 잠이 들고 얼마 후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 휴대폰 역시 충전기 코드가 뽑아진 채 배터리가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전원을 켜서 확인해 보니 새벽에 보았던 그 어머니의 문자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녀석이 잠결에 잘못 본 거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전기가 들어왔고 전방에 불을 켜면서 친구에게 말했죠. 자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벽걸이 시계 건전지를 빼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시계 없다. 그날 새벽에 들었던 시계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라져버린 어머니의 문자.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터와 제가 맞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대체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이 다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